한 여사 이름이 은실이라고? 아, 네. 마스크는 그냥 쓸만하겠는데 이 몸이 어떤지 알 수가 있나? 응? 근데 한 여사 그 이름이 후져 바꿔 거. 응? 아, 요즘 예명 쓰는 게 유행이잖아. 아, 뭘로 바꿨으면 좋겠어요? 보라 어때? 옷도 보라색이고 어울리는 것 같은데. 보라, 보라, 이 여자를 보라, 나를 보라. 아, 너무 좋다. 어때? 마음에 들어? 마음에 들다마다요. 아, 저한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렇게 밖에 탁 나오니까 그냥 예술의 혼이 부활하는 느낌이 드네. 응? 저도요. 근데 내가 자기 찍은 거 알아 몰라? 네? 자기가 365x36은 제로 주인공을 해. 응? 왜? 싫어? 아, 싫은 거 안 두고? 아니에요. 저 지금 너무 좋아서 그래요. 그럼 하는 거야? 이제 우리 영화 365x36은 제로 한보라의 그냥 화려한 데뷔 무대가 되는 거야. 내가 책임지고 키워줄게. 나만 믿어. 응? 정말로 저 키워주시는 거예요, 감독님? 아, 물론이지. 에이? 나한테 한번 찍혀서 안 유명해진 애가 없다니까. 아, 감사해요. 에이, 영화란 게 대본 정해지고 주인공만 캐스팅 끝나면은 벌써 한 80%는 성사됐다고 할 수가 있지. 감사해요, 기 감독님. 말로만? 네. 아, 내가 예명도 지어주고 조만간 음악의 대스타로 만들어줄 텐데 그럼 한보라는 나한테 뭘 해줄 거야? 글쎄요. 내 손 떨지 마라. 다 알면서 뭘 그래.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. 모르면 돼, 그 중요한 거를. 응? 어머머, 왜 이러세요? 아니, 한보라. 이래갖고 연기하겠어? 어? 몸 바쳐서 배우 되겠다는 애들도 많아. 이거 왜 이래? 어? 이 점 자는 사람 취한 집이긴 하고 말이야. 아, 그럼 공으로 배우 될 줄 알았어? 가만 보니까 말이야, 얼굴은 뺀드름해갖고 이 순지 암체 심보 아니야? 저, 그게 몸은 좀 그렇고 다른 거래도. 이 원래 영화라는 게 제작사가 되는 돈만 갖고는 힘들다는 거 한바로도 잘 알지? 응?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돈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야. 한보라, 음악의 스타가 되고 싶으면 우리 영화에 투자를 좀 해. 응? 개봉하는 그날 내가 아주 그냥 이자에 새끼까지 줘서 따따블로 갚아줄 테니까. 응? 어때? 데뷔하고 돈 벌고 일석이조 아니야. 아, 실은 관두고 한보라 말고도 하겠다는 애들 줄 섰어.